프로모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내가 늘 얘기하는 건 진리가 정답일 수는 없어. 그치? 인간이 하는 거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아니, 경험과 먼저 고민한 사람이 주제를 던지고 이런 거 아닐까라고 얘기 같이 해나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세상에 모든 프로모션이 존재하는데 비디오 커머스에서의 프로모션은 어떤 걸지, 프로모션을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매출이 더 안 나오는 이유 뭐, 뭘 것 같아요? 상품이 너무 생소할 때, 상품이 생소한데 왜 안 나와? 아까 막 그런 거 예를 누브라 같은 거는 와이어가 사람들이 있는 걸 계속 썼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처지지 않을까 막 이런 그런 생각들, 그런 편견들, 맨 처음에 그런 게 있어서. 프로모션이 뭐야? 가격이나 구성이나, 가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할인하거나 구성을 조금 더 많이 준다든지. 프로모션 그러면 사람들이 딱 이해합니까? 그 마트에서도 프로모션 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행사합니다 이렇게. 아, 행사라고 표현하는구나. 백화점에서도 행사합니다 이렇게. 아하.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란 단어는 고객들이 많이 오프라인에서는 행사란 말이 행사 가격이에요 이런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 구성으로 오늘 행사해요 이렇게. 행사입니다로 대체한다는 거지. 프로모션이란 단어는 우리가 왜 판촉이란 말 들어봤죠? 판촉. 네. 판촉이 판매 촉진. 판매 촉진에서 준 말이야. 판매 촉진에서 판촉. 프로모트 한다. 이게 판매를 촉진시킨다. 그런 뜻이야. 프로모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판촉이라고. 어떤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짓. 좋은 프로모션은 뭐고 나쁜 프로모션은 뭘까? 좋은 프로모션은 판매가 잘 되게 하면 좋은 거고, 안 되게 하면 나쁜 걸 거 아니야. 쉽지. 삼겹살 데이를 만든 것처럼 삼겹살 데이를. 그 장르 창출하는 걸 프로모션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를 더 잘 팔리기 위한 무슨 짓이라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건 마케팅인 거고, 마케팅 돼 있고 가격 형성 돼 있는 곳에서 거기서 이걸 더 잘 팔리기 위해서 하는 짓, 그런 거라고. 이거를 10,000원에 파는데, 가격이 10,000원인데 더 잘 팔리게 하려고 여기다 무슨 짓을 했어. 그래서 이게 더 잘 팔리면서 얘 이름도 나고 그러면 좋은 프로모션이겠지. 나쁜 프로모션은 뭐야? 이름도 못 알리면서 잘 팔리지도 않은, 응? 뻔한 거 아니야. 자, 좋은 프로모션 딱 기준이 이겁니다. 보통 때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런데 안 사고 있었는데 어떤 프로모션을 접하고 바로 사게 되면 좋은 프로모션이야.